어려움이 있는 그 위기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확실히 깨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기가 있을 때 어느 쪽이셨어요?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시아버지께서. 예.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를 안 만나줬잖아요.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에 설음식을 밤새도록 해서 가지고 갔는데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전해드리고 온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본 게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그래서 아버님께 아니면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저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팍 드시면서 목소리 듣고 이렇게 무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아버님 간병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. 며느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저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. 뭐 염하고 막 이러는 걸 처음 했는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제가 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가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놔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이제 원망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. 나는 근데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. 하겠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내 가슴에 충실하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겠다.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아픔은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. 내가 볼 때 어떤 여성이냐면 그냥 남편한테 사랑받기 원하는 여성이에요. 그랬죠. 네. 처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. 네, 그걸 그런 여성이거든요. 저는 뭐 처음 뵀지만은 두 번째 뵀어요, 선생님. 두 번째 뵀어요, 선생님. 아니 왜 이야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세요? 아니 말씀하세요. 너무 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데 해결이 돼야 돼요. 그럼 남편은 내가 볼 때 어떠냐면 이 사람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지 아내가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면 할 거예요.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몰라. 그러니까 몰라. 얼어가지고 혼날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어떤 식의 통로만 만들어지면은 원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통로를 만드는 게 나 또 하나 느낀 게 제가 요새 사실 힘들다 막 너무 생각이 틀리다 다른 사람하고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. 제가 한 번 결혼을 하고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있다가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? 이렇게면 나랑 왜 결혼했어? 아니, 이게 뭐야?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해서?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내 삶이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결혼하면서 두 달도 안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난 나의 반성이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? 이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내 만에 하면서 각서까지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옆에서 막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넋을 잃고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그걸 가만히 봤어요. 내가 그냥 가만히 이거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. 내가 좀 내려놔야겠구나. 나는 막 위기도 있었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그럼 각 썼어 이러고 내가 또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내가 그렇게 부대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근데 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눈을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을까. 아니 본인이 눈을 떠.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쳐다봐. 그래서 내가
내가 좀 잘할게. 내가 그랬어요. 꿈인 줄 알았겠다. 내가 좀 잘할게. 어떻게 잘해요?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잘해?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. 이러는데 나는 사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더 반성이 되고 더 감동이 오는 거야. 더 감동이래.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좋은 거야. 진짜 영재형이 내가 상한 머리야.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더 감동을 받고 아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날지도 모르지만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?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항상 오늘이 더 나 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기준점에다가 이 사람을 놓고 생각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. 근데 저는요 이렇게 그냥 너무 빨리 헤어지다 보니까 아 도대체 그런 부부간의 갈등? 막 이런 게 뭘까?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도. 그래도 그 세 번째 사람하고 할 때 사실은 아이 때문에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. 했는데 저희는 다른 거 말고 아이 때문에 다툼이 자꾸 있었어요. 남편은 늦게 만난 우리 니까 신혼 우리의 그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.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안방에 항상 우리 부부만의 어떤 시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때도 근데 제가 아이하고 항상 안고 자고 이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잠자는 시간만 되면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남편 막 그게 이게 좀 그 처음에는 동전을 500원씩 주면서 안방에 아빠 엄마 방에 들어오면 안 돼요. 그래서는 계속 보내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쓰는 노트북 이거 가서 게임을 해봐. 이거 하면 이제 재밌을 거야. 해서 아이가 또 그걸 다시는 안 들어와. 안 들어올 거야 약속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약간 슬슬슬 이게 올라오면서 외국에서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딴 방에서 재워.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서로가 이제 언성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부관계가 거기서 다른 거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거는 뭐 꼭 이런 성격 문제만 아니라 그럼요. 다른 데서도 그럼요. 생기는구나라는 거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